남산도서관 개관 벌써 100주년을 맞이했다니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안녕하세요. 작가 정여울입니다. 남산도서관 개관 100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책을 읽는 장소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또 강연도 하고 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장소로서 도서관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도서관 키드인데 저는 마포도서관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꿈꾸던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김연경 선생님의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입니다.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은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조건은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난민 문제도 그렇고 또 팬데믹 문제도 있고 정말 두 팔 벌려 환영받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누구나 평등한 존재라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차별과 혐오와 증오가 판을 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아름답고 소중하게 환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책입니다. 그럼 책 속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한 사회가 그 사회에 도착한 모든 낯선 존재들을 새로 태어난 아기들과 국경을 넘어온 이주자들을 조건 없이 환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는 모두 낯선 존재로 이 세상에 도착하여 환대를 통해 사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환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는 정말 조건 없이 환대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챌린지의 두 번째 참여자는 김소연 시인입니다. 다시 한번 남산도서관의 개관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남산 도서관의 100주년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성장기 때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하고 힘든데 갈 데는 없고 그럴 때 남산 도서관에 찾아가서 하루 종일 지내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축하하는 마음이 좀 각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요, 시집인데요. 울라브 하우게의 어린 나무의 눈을 털어주다 라는 제목의 시집입니다. 울라브 하우게는 노르웨이의 남서부에 있는 울빅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인구가 한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아주 작은 마을에서 정원사로 일을 하면서 평생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젊은 시절에는 분열증을 앓은 적도 있고 정신병원에서 지냈던 그런 시절도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절에 유난히 이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시를 접하게 되었고 그때 노르웨이의 공식 언어가 아니라 소수자 언어로 시를 처음에 쓰기 시작해서 아주 60세가 넘은 아주 나중에야 좀 노르웨이 사회에서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가 정원사였기 때문에 평생 동안 매일 허리를 굽히고 손발을 쓰면서 노동을 했고요. 그런 땀과 허리를 굽혀서 해온 그 노동들이 시 속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담겨 있는데 그의 그런 시편들을 읽고 있으면 시인의 삶과 그리고 시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런 경이로운 순간을 좀 목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낭독을 한 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나무에 눈을 털어주다. 눈이 내린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춤추며 내리는 눈송이에 서투른 창이라도 겨눌 것인가? 아니면 어린 나무를 감싸 안고 내가 눈을 맞을 것인가? 저녁 정원을 막대를 들고 다닌다. 도우려고. 그저 막대로 두드려 주거나 가지 끝을 당겨준다. 사과나무가 휘어졌다가 돌아와 설 때는 온몸에 눈을 맞는다. 얼마나 당당한가. 어린 나무들은 바람 아니면 어디에도 굽힌 적이 없다. 바람과의 어울림도 짜릿한 놀이일 뿐이다. 열매를 맺어본 나무들은 한아름 눈을 안고 있다. 안고 있다는 생각도 없이. 제가 다음 낭독자로 지목하고픈 분은요, 만화가이자 시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인혜 작가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피라이터이자 만화가이자 시인인 홍인혜라고 합니다. 남산도서관 10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 인생의 책은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입니다. 많이들 그러셨겠지만 저도 이 책을 되게 어린 시절에 읽었는데요. 마지막 장을 딱 덮고 나서 저를 좀 뒤흔든 이 기분이 뭐지? 이 커다랗고 격정적이고 슬프고 아름답고 잠깐 숭고하기까지 한 감정은 뭐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돌아봤더니 그게 이제 문학을 통해 얻은 감동이었구나. 그걸 어쩌면 처음으로 깨달았던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읽고는 그런 모호한 감정이 아니라 엉엉 울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책도 점점 더 넓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제 아내는 한 5년 주기로 다시 읽는데 읽을 때마다 또 다른 슬픔, 또 다른 결의 감동을 느끼게 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려 봤어요. 그럼 제가 인상적이었던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뽀르뚜까, 제게 사랑을 가르쳐주신 분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구슬과 그림딱지를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제 안의 사랑에 만족하기도 하지만 누구나 마찬가지로 절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시절 우리들만의 그 시절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먼 옛날 한 바보 왕자가 제단 앞에 엎드려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나요? 사랑하는 뽀르뚜까, 저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원히 안녕히. 다음으로 릴레이 낭독 챌린지에 참여해 주실 분은 제 소중한 친구이자 좋아하는 작가 노윤주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이자 광고대행사에서 광고 기획을 맡고 있는 노윤주입니다. 네, 저희 회사가 여기서 걸어서 한 20분? 되게 가까워서 점심시간에도 자주 오는데 저희 회사의 최고의 복지, 남산도서관의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제가 인생책으로 꼽은 책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인데요. 이 책은 저의 인생책이자 제 인생의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생책이라고 하면 그 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언제 읽었느냐가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광고회사를 다니다가 서른 살에 회사를 그만두고 한 반년 정도 놀고 여행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스페인에서 여행을 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읽었던, 몇 번을 읽었던 책인데, 여행을 아무래도 혼자 가다 보면 걱정이 된다던가 두렵다던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책이 저한테 되게 큰 용기를 줬던 그런 책이어서 인생 책으로 꼽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되게 여행 중에서도 이런 상황이 나한테도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했던, 상상했던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좋아하는 장면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서 조르바가 러시아에 어떤 일을 하러 갔을 때 그 항구에서 러시아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러시아 말을 6마디 정도밖에 못하는 조르바가 이 러시아 사람이랑 서로 대화를 하다가 너무 답답하니까는, 아, 우리 여기서 그냥 대화를 멈추고 춤으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한 명씩 나가서 내가 겪은 전쟁의 고통, 아니면 내가 살아온 인생을 춤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행 중에 상상하고, 이게 되게 완벽한 소통인가 하면서 되게 좋아했던, 나도 이런 어떤 바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춤으로 대화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험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며칠 만에 나는 다시 20대 청년이 된 기분입니다. 기운이 솟아요. 이도 다시 날 겁니다. 도착 당시에는 등이 조금 아팠는데 지금은 활처럼 튼튼합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데 머리카락이 밤새 새까맣게 변하지 않은 게 놀라울 뿐입니다. 제가 다음으로 지목할 작가는 김민철 작가이자 제가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세이 작가 김민철입니다. 저는 오늘 남산 도서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이곳은 실은 도서관도 저는 너무 좋아하지만 이 앞을 지나갈 때에도 참 기분이 정화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는데, 여기가 벌써 100주년을 맞이했다니 정말 축하드리고요. 남산도서관 100주년을 맞아서 저의 인생책으로 어떤 책을 소개하면 좋을까를 좀 오래 고민을 해봤는데요. 알랭드 보통의 결혼여름, 밀란 쿤데라의 불멸,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 이런 책들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의 인생책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남산도서관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책을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책을 만나게 되는 그런 순간을 잘 담아낸 책으로, 저는 오늘 크리스티앙 보뱅의 작은 파티드레스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책을 읽지 않는 사람과 책을 읽는 사람, 아마도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경험의 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을 텐데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이 책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특히 좋아하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듯 책을 읽는다. 사랑에 빠지듯 책 속으로 들어간다. 희망을 품고 조바심을 낸다. 단 하나의 몸 안에서 수면을 찾고 단 하나의 문장 속에서 침묵에 가 닿겠다는 그런 욕구의 부추김을 받으며 그런 욕구에 물리칠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다. 조바심을 내며 희망을 품는다. 그러다 때로 무슨 일이 일어나기라도 한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이 목소리처럼 일체의 조바심을 몰아내고 일체의 희망에 딴죽을 거는 무언가다. 그것은 위로하려 하지 않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유혹하지 않고 황홀감을 준다. 자체 안에 자신의 종말과 죽음의 슬픔, 어둠을 품고 있는 무언가다. 스스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것에 귀 기울이는 자는 이제 자신이 피신할 때도 의지할 때도 없다는 걸 알게 된다. 그는 자신에게서 해방되어 자신에게로 돌아간다. 목소리가 어두워질수록 우린 더 분명히 보게 된다. 목소리가 격해질수록 숨쉬기가 한결 쉬워진다. 우린 일체의 문학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온전한 성스러움에 바싹 다가선다. 네,
이 부분을 읽어보았는데요. 약간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책을 읽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제 목소리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 읽고 있으면 아마 이 문장들 속에 가닿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어서 오늘 이 책 속에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뽑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릴레이의 바톤을 동화 작가님이신 노경실 작가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받아주세요.